안녕하십니까. 눈 성형의 모든 것을 설명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TV 이희문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눈 성형만, 오직 눈 성형만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안검하수증 환자 전후 사진입니다. 비록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어있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또렷한 눈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안검하수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졌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눈이 안 떠져서 졸려 보이는 상태입니다. 병적인 상태가 되면 안검하수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안검하수증은 선천성 안검하수, 후천성 안검하수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눈 상태를 과연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안검하수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졸려 보이는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면 선천성 안검하수입니다.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후천성 안검하수라고 한다면 눈이 잘 떠졌는데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눈이 안 떠지게 되면 후천성 안검하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3번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그런 질환에 걸렸을 때 눈이 덜 떠지게 됩니다.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경우에도 눈이 덜 떠지는 안검하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형외과 전문의인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쌍꺼풀 수술 후에 나타나는 안검하수증입니다. 이분 보시면 지금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눈이 졸려 보입니다. 수술 전에 눈이 가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졸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쌍꺼풀 수술로 인하여 눈이 덜 떠져서 안검하수가 된다면 역시 후천성 안검하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인성이라고 해서 수술한 다음에 발생한 안검하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술 후에 또렷한 눈으로 교정한 사례인데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안검하수가 발생하면 눈꺼풀이 꺼지고 졸려 보이고 쌍꺼풀이 두껍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렇게 또렷하고 얇은 라인으로 교정한 사례입니다. 비록 눈이 좀 부어있지만 그래도 또렷히 교정된 사례를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안검하수는 어려운 용어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질환명입니다. 왜냐하면 쌍꺼풀 수술을 하다 보면 안검하수 얘기가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또 한국 여성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 케이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역시 쌍꺼풀 수술 후에 안검하수가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수술 후에 이렇게 또렷하게 고친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쌍꺼풀 수술만 가지고 안검하수증을 교정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수술하는 의사분도 수술했더니 안검하수가 생겼네 이렇게 후에 나중에 판단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안검하수가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받는 목적은 당연히 미용적 개선을 위한 거지만 눈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눈이 약간 덜 떠지는 상태. 꼭 안검하수가 아니더라도 눈이 덜 떠지는 상태에서 쌍꺼풀 수술 받으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는데요. 문제는 수술하는 집도의 측에서 그게 확실히 걸러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술 후에도 역시 안검하수증이 그대로 남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눈이 특히 덜 떠집니다. 눈이 덜 떠지는 거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꺼운 쌍꺼풀, 나쁜 인상, 눈이 좀 초점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눈 앞쪽으로 기울면서 소세지 쌍꺼풀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검하수 교정은 그 쌍꺼풀 수술에서는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쌍꺼풀만 해서 눈이 예뻐질 것 같은 한국 여성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 이렇게 또렷하고 둥근 눈으로 교정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들어오면
졸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졸리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별명이 구영탄이었습니다. 그런 유명 만화가 있었거든요. 눈이 졸려 보이면 주변에서 피곤해 보이냐, 안검하수 때문에 졸려 보이는 것 뿐인데,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고민하다 결국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안검하수 교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검하수 수술을 받는다면 심한 중증 안검하수 때 눈이 정말 안 떠져서 시야가 가린다, 그렇다면 눈만 좀 보이기만 해도 만족을 하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경증 안검하수로 수술을 받아서 좀 더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미적인 그런 목적으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개 안검하수 교정을 하다 보면 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에서 당기면 이쪽으로 꺾이겠죠. 삼각형 모양이 되기가 쉽습니다. 뭐 그걸로 만족을 하면 좋지만 그래도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또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교정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가지 케이스의 안검하수 교정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